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겨울철이 다 지나가셨는데 넥서스 EX300H 차량이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2열에 열선 시트가 없으셔서 열선 시트 장착하러 오셨고요. 여기를 이렇게 보시면요, 인피니티 타입으로 해드렸고요. 예. 여기 이렇게 보시면 불이 들어오잖아요. 예. 이렇게 불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전원 끄셔도 예. 이렇게 돌리시면 끄시는 거고 6단으로 예. 돼 있어요. 이렇게 예. 단계가 넘어갑니다. 6단이면 하이예요. 예. 이게 열선이 뭐 50도 100도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온도가 48도 세팅이 돼 있어서 들어왔다 나갔다 해요. 예. 여기 이렇게 돌리시면 되고요. 예. 불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전원이 들어가시면 평상시에 예, 시동을 키, 여기 지금 불 들어오고 있잖아요. 시동 키면 예. 예, 근데 이걸 이렇게 오프 해놓고 다니시면 돼요. 꺼놓고. 그럼 불이 안 들어옵니다. 오프는 예. 이제 하문 전원이 6단으로 이렇게 됩니다. 이쪽 거는 왼쪽 여기도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예, 그렇게 장착을 해드렸으니까요. 여기 만져보시면은 열 들어오잖아요. 지금 껐지만 만져보시면 열선 들어올 겁니다. 예. 따뜻하죠? 등짝은 안 들어가. 등짝도 들어갑니다. 바닥등 다 들어가는 겁니다. 열선이. 네? 네네네. 열선이 다 들어간 겁니다. 저 바닥하고 등이 다 들어간 거예요. 거기까지 다 들어갔습니다. 뭐 겨울철 다 지나가셨는데 뭐 이제 올 10월 11월 달에 또 다 쓰셔야죠. 잊어먹을까봐. 예, 잘하셨어요. 여기 있는 게 이쪽이고요. 네. 왼쪽이에요, 왼쪽. 이걸 꺼는 거죠. 네. 끄시는 거는 왼쪽으로. 예. 요 빨간 불이 왼쪽 끝으로 가면 꺼지는 거죠. 넥서스 ES300H 하이브리드 열선 시트 인피니티 조그 스타일로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크롬 처리가 돼 있어서 신전 같아요. 아무튼 뭐 앞으로도 조금 더 열선 트실 거니까 좀 잘 타세요. 내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